네, 이슈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상장 소식도 한 가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P 위성통신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현재 주가 상황과 함께 어떤 기업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람 기자. AP 위성통신이 이날 상장 첫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는 상회하는 중입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인 9,700원보다 2,700원 오른 12,400원에 결정됐습니다. 시가총액은 1,493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0시 30분 현재 시초가보다 11.29% 밀린 1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P 위성통신은 유장수 대표가 311만 4천 주, 계열회사 홈스가 301만 6천 주의 지분을 가지면서 각각 386억 원, 373억 원의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P 위성통신은 모토로라, 퀄컴에 이어 전 세계 위성 휴대폰 시장의 약 12%를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동 위성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반도체 기술과 통신 프로토콜 스택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인도, 그리고 AP 위성통신이 있는 우리나라 세 곳뿐입니다. 이 회사는 멕시코 연방정부의 위성사업 반도체 기술과 위성휴대폰 개발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올해 중남미 시장으로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AP 위성통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이익 76억 2,600만 원, 매출액 272억 500만 원, 순이익 77억 7,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연구원은 세계 5대 위성통신 사업자인 투라야를 고객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성통 휴대폰 매출액은 2013년 173억 원, 2014년 206억 원, 지난해 3분기까지 233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NK 투자증권 최종경 연구원은 멕시코 위성 사업을 개시하고 IoT 모듈의 매출이 증대되면 올해 영업이익은 117억 원까지 20%대 중반의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유장수 대표는 이날 열린 상장식에서 코스닥 신규 상장을 통해 기대감이 커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더욱 부담이 느껴진다며 세계 우뚝 서는 위성통신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람입니다.